오늘은 당날개에 콜라를 부어서 만드는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리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당날개 700g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특제 양념을 만들어줄 건데요. 양파 3분의 1개를 갈아주세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주시고요. 진간장 4스푼, 물엿 1스푼, 굴소스 1스푼 반, 흑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적당한 냄비에 준비한 당날개를 올려주시고요. 소금을 살살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인공인 콜라 300ml를 부어주세요. 닭고기에 콜라를 넣게 되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닭냄새를 제거해줘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 한 컵도 부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지 않고 중불에 약 10분간 삶아줄 겁니다. 중간중간 떠오르는 불순물들은 국자를 사용해서 제거해주세요. 시간이 지나 잘 익은 닭날개는 체에 걸러주시고요. 물에 씻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체에만 걸러주세요. 다시 한번 닭날개를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만들어둔 특제 양념도 부어주세요. 이제 맛있게 양념을 졸여주시면 요리 초보자도 정말 쉽게 닭날개 조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양념을 거의 다 졸이고 난 뒤에는 깨야참기름으로 마무리해줄 겁니다. 순식간에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 모습이죠. 짠! 정말 맛있는 닭날개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한 닭날개살과 단짠단짠의 양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요. 오늘 요리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